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해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산악지역입니다. 현재 3분의 2는 인도가, 3분의 1은 파키스탄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었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또 힌두교 신자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인도로 분리되게 됩니다. 당시 카슈미르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 중에 어디로 편입될 것인지를 결정했었어야 하는데요. 사실 카슈미르는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키스탄으로 편입될 거라 예상을 했었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영주였던 하리 싱이라는 사람은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종교에 맞게 인도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카슈미르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켰고요. 이로 인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키스탄령과 인도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지역은 바로 인도령 카슈미르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인도령 카슈미르에는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인도령 카슈미르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편입되길 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파키스탄과 인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이 카슈미르를 둘러싼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길게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원래 쿠릴라이샤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었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쿠릴열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예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러시아가 갖게 되는데요. 이후에 일본이 쿠릴 열도 남쪽에 속해 있는 4개 섬이 쿠릴 열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네 개 섬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면서 북방 영토 문제로 규정을 짓고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중국해는 바로 여기고요. 남중국해는 여기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영토 분쟁이 나타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 분쟁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은 여기 유전 가스점 표시가 되어 있죠. 수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이 많은 양의 에너지 자원까지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살펴볼 곳은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이 분쟁에는 일본, 중국, 타이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 말로는 랴오위 다오라고 부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과거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곳이네 하면서 일본에 강제로 편입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중국의 땅이었고 중국 사람들이 관리해왔던 곳이다, 게다가 타이완의 부속도서로 인정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의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완은 아까 중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맞다, 옛날부터 타이완의 부속도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세 나라 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중국해인데요,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크게 파라셀 군도와 스플래틀리 군도 두 군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라셀 군도는 중국말로는 시사군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과거에 프랑스가 요 인도차이나에 굉장히 많은 국가를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파라셀군도를 강제로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떠나가고 나서 베트남의 소유였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베트남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중국이 파라셀군도를 강제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아니다, 거기 우리 거니까 빨리 내놔 라고 하면서 두 나라 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스프레틀리 군도인데요, 여기는 중국말로는 난사군도라고도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한 과거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해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를 일본이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다음에 그 어느 나라의 소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여러 섬들에 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분쟁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도 여러 나라들이 이 여러 섬들의 일부를 조금 조금씩 실효 지배하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별별 시사 톡톡.